야, 이모 아주 기사가 난리가 났네. 그 창원 아이돌 선어 씨쯤 지금 인터넷에 난리가 났더라고. 야, 내가 역시 확실히 보는 눈이 있어. 당장 우리 엔터테인먼트랑 정식 계약하게 당장 오라 그래. 응. 다들 코빅 엔터로 넘어갔는데요. 또 코빅 엔터에서 데리고 갔어? 아니 그 최성민은 자꾸 우리가 다 키워놓으면 쏙 빼가는 거야. 그럼 우리 엔터테인먼트 뭐 망하라는 거야 뭐야 진짜. 속이 상해가지고 까이까이까이까이까이 이놈의 까이까이까이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? 다른 것도 있어. 나 다른 것도 뭐 있는데 뭐 해봐요. 머리통 한번 쳐봐. 아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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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눈 떠. 못 뜨겠어요. 눈 뜰래, 코빅 뜰래. 자, 그러면은 괜찮은 신인들을 빨리 뽑자고. 바로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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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. 안녕하세요. 제2의 아이돌을 꿈꾸는 걸그룹입니다. 오, 이거 나쁘지 않아. 어, 의상도 좋고. 아니, 근데 그 이름이 아이유라 그러는데 아이유는 솔로 가수 아닌가? 둘, 셋. 아이유. 우리는 하나입니다. 아, 그러니까 이쪽부터 아이유 해서 아이유? 네. 그래, 뭐 이름은 상관이 없지. 근데 데뷔를 하려면 말이야, 뭔가 좀 잘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. 아, 저희 뮤지컬 댄스 완전 잘 쳐요. 보시면 크크루 빙뽕 하실걸요? 피플 크루가 뭐라고요? 크크루 빙뽕. 너무 웃겨. 자, 그럼 뭐 빙뽕인지 뽕빙인지 자, 갑시다. 음악 큐! 야! 야, 바로 데뷔해도 되겠는데? 감사합니다. 아니 아니, 아만. 에? 아만 지금 혼자 숨을 다 쳤잖아. 안 됩니다. 우리 하나입니다. 아! 아니 뭐 하나고 자시고가 아니라 춤출 동안 뭐 했어요? 뭐 해? 저 우산 각도 재줬는데요? 그럼 뭐 우산을 비스듬히 안 내뒀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랬겠네? 비스듬히 났잖아요. 정답이지? 어, 네. 참 잘했어요. 뭘 했어? 자, 거기 머리에 만두 붙인 사람 나와봐요. 예? 뭐 하시는 분이에요? 예? 뭘 가만히 멀뚱멀뚱 뭐 했어 여기서? 저 아부고 우산 챙기라고 카톡 했는데요? 뭘 그게 잘했다고 했어. 분명은 나가. 안 됩니다. 우리 하나입니다. 기회를 주세요. 한 번만요? 저희 연기 진짜 잘해요. 연기 잘한다고? 네. 그냥 쿠쿠루 빙뽕 해요, 진짜로. 아, 뭐, 쿠쿠루 빙뽕이 뭔? 알았어요. 그러면은 우리가 연기돌로 풀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연기를 한번 볼게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견우야, 미안해.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 거. 어, 어떡해? 어떡해? 왜? 풀피리 불어야 되는데 왜 떡잎 식물이 아니라 쌍떡잎 식물을 가져왔어요? 어떡해? 뭐 이게 정신 나간 소리예요? 무슨 소리야? 오동나무 잎으로 불어야 잘 불리는데 이거 어떡하냐? 아니 지금 그쪽이 뭘 하는지도 몰랐어 나는. 과학 씨한테 졸지 말걸. 아 풀피리. 문가라 미안해. 죄송합니다. 자 알겠어요. 자 아씨. 문가라 미안해. 아씨지 이씨. 이씨. 예. 오케이. 저 우리 뭐 쌍떡잎, 뭐 오동나무 잎 같은 거 있나? 오동나무 잎 여기 있다. 야 마치 사무실에. 자 여기 뭐 쌍떡잎인지 외떡잎인지 자 제 뚝. 감사합니다. 저 뭐 생일이 식목일이에요? 왜 이렇게 식물에 집착을 하시는? 그걸 빙뽕. 뭐라? 자 이제 노래 해. 피리 불어. 끊지 말고. 자 아까처럼 레디 액션. 견우야. 미안해. 나도 어쩔 수 없는 일부러 여자인가봐. 미안해. 여기까지입니다. 이야 바로 데뷔하면 되겠다. 감사합니다. 아니 그 자 비켜 아만 네? 아만 하면 될 것 같은데. 아 혼자 연기 다 했잖아. 안됩니다. 우리 하나입니다. 아니 하나고 자 뭐, 아까 뭐야 어디 갔어? 뭐 풀떼기 해봐요. 뭐 어떻게 하는 거야? 야, 아니 원래 풀피리가 이렇게 가사 전달력이 확실한가 원래? 저기 혹시 그 아이돌 노래도 가능해? 평소 말하는 것보다 딕션이 더 좋아 지금. 저 랩도 가능해요? 장난치냐 지금? 입으로 내는 거야. 자 오케이 그래도 여기는 지금 입에 지금 풀떡 잔뜩 오르면서 뭘 했어. 자 오케이 둘 나와. 자, 그 뭐 타조발이야. 뭐 일로 와봐요. 네? 뭐 하시는 분이에요? 뭐 아이돌 한다면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는 짓이냐고. 그만 좀 하세요! 노래를 잘해야지만 메인 보컬 할 수 있는 거예요? 랩을 잘해야지만 래퍼 할 수 있는 거예요? 꼭 초록불에만 횡단보도 건널 수 있는 거예요? 면허증이 있어야지만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? 스무 살이 되어야지만!
하면 안 돼요. 잘 아는 양반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? 당신 개콘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. 없어졌어. 그리고 자꾸 개콘 얘기하지 마요. 지금 이제 티 안 나게 잘 스며들었는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? 댓글에 이제 조금 적응 잘했네 이런 얘기 나오는데. 자 저기 아니 잠깐만. 자 잠깐만 아씨 잠깐만 잠깐 좀 미안해요. 내가 확실히 밀어준다니까. 그러니까 혼자서 그 아이유 혼자 해봐. 잘할 거 같다니까 진짜 해봐. 아! 자, 해봐 이. 할 수 있어. 아니 이. 와 이거 이거. 아! 제 손으로는 못합니다 정말. 나가 나가. 뭔 소리야. 색깔이나 좀 비싸게 해라 색깔이나. 내가 받아주는데 너무 어색했어. 다음색 아닙니까? 다음색. 이런 게 개콘적인 거지 이런 게. 아 참. 자 아이유 같은 애들 말고 좀 뭐 제대로 된 사람들 없어요? 제대로 된 사람? 그 우리 엔터에 투자한 학원물 영화 있지 않습니까? 아 있지 있지. 그 영화를 영화 오디션을 볼 배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 우리가 지금 필요한 배우가 그 일진 역할이랑 당하는 학생 두 명이잖아. 그 뭐 한예종 출신에다가 그 독립 영화계 최민식 설경구라고 하니까요. 막 그 바닥을 막 휘젓고 다닌대요. 아, 이거 뭐 어디까지가 머리야인데? 아, 아니구나. 오케이 오케이. 웃음. 자 그러면은. 우리가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뽑자고. 자, 자 들어오시라고. 자 선수 들어오세요. 예 안녕하십니까. 예 안녕하십니까. 네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. 신기해요. 안녕하십니까. 아니 그냥 이미지가 그냥 딱 끝인데 아 그냥 바로 그냥 촬영 들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. 아 진짜요. 네네. 보는 눈도 있고 아, 네, 또 연습생들 왔다 갔다 하니까 절차상 아 절차상 오디션 그냥 느낌만 네, 느낌만 아, 볼게요. 아 당연히 해야죠. 당연히 네. 저희가 그리고 대본이 다 숙지된 상태라가지고 대본이 필요가 없습니다. 진짜 기우지 이런 네. 인재를 말이야. 아, 자 그러면은 그거 일진이 그 삥 뜯는 역할 있잖아요. 아, 그 예, 장면. 예. 어, 그거 예. 바로 볼게요. 아, 자, 예. 준비하시고. 레디, 액션. 야, 돈 내놔. 없다고. 야, 경물할 때 돈 내놔. 저번에 줬잖아, 없다고. 야, 너 뒤져서 나오면 너 10원에 한 대. 왜 맨날 괴롭혀, 야, 없다고. 야, 자, 잠깐만, 이거 미안해요. 예, 왜 그러시죠? 오, 약간 이상한. 일진 역할. 아니, 제가 일진 역할인데요. 제가 괴롭힘 당하는 학생. 아니야, 지금 예? 누가 봐도 지금 대본이 바뀌었나? 본인이 당해야 되고 본인이 지금 삥을 뜯어야 돼 역할이 맞아 그게. 아니, 제가 받은 대본은 제가 일진이었는데. 제가 괴롭힘 당하는 학생. 아니, 그냥 바꿔서 하면 안 될까? 아닌데요, 저희 이미 이렇게 대본 분석이 끝났는데. 아, 분석을 하셨어요? 예. 메소드 연기로 커버해 보겠습니다. 자신감 있는 거 좋아요. 그렇죠? 저희 연기력. 자, 그럼 예. 안 끊을 테니까 예. 준비한 거 아마 100% 다 보여주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자, 레디, 액션. 빨리 돈 내놔. 없다고. 야 너 요즘 안 맞으니까 학교생활 편해 보이지? 그만 괴롭혀. 야 내가 웃음냐? 어제 줬잖아. 너무 웃음 내가 웃음이야. 그만 괴롭히라고. 사람이 웃었는데. 야 너 일어서 봐. 야 일어서 봐. 아 왜 또 나 공부해야 돼? 야 눈 깔아. 깔았잖아. 본인이 눈 깐 거 아니야? 깔았잖아. 눈 깔아. 깔았잖아. 눈 깔라고. 깔았다고. 어디 보는 거야 지금? 야 쫄냐 쫄았냐? 뭐라고? 야 쫄았냐고. 그만 괴롭히라고. 너, 쫄았구나. 와 안 되겠다. 야 너는 오늘 내 일진 친구들한테 집단 린치 좀 받아야 되겠다. 하지 마. 나 무서워. 하지 마. 오, 잠깐. 하지 말라. 그만 괴롭히라고. 아니 운동 신경이 그냥 개똥인데 저거는. 나 안 되겠네. 오늘 그냥 피를 봐야 되겠네. 뭐라고? 뭐 보여주나 보다. 그만 떼요. 왜 맨날 나만 괴롭혀? 너는 안 되겠어. 일진이 옷을 개고 있네. 너는 오늘 그냥 재산날이야. 왜 맨날 나만 괴롭히냐. 그만 때리라고. 야. 원래 그냥 넘어가려고 야. 했는데 알지? 야, 우리 아버지를 보는 것 같은데 지금. 너 여기로 구석으로 따라와. 하지 마. 따라와. 따라가면 때릴 거잖아. 하지 마. 하지 마. 안 간다고. 야 잠깐만 이거 뱀이랑 개구리 천적 관계 아닌가 지금? 빨리 따라와. 옷 찢어졌잖아. 어? 옷이 찢어졌잖아. 옷 찢어졌으니까 너 명치도 찢어져 보자. 아, 그만 때려. 아프다고. 때리지 말라고. 왜 아프냐? 아프다고. 아프냐고. 제발 부탁이야. 잠깐. 제발 때리지. 자 여기까지. 자, 저 더 하면은 지금 이분이 다칠 것 같으니까. 아니 제가 맞았는데요? 아니 거기가 맞았는데 이분이 예. 다칠 것 같아. 그러니까 아, 지금 역할이 이상해. 나가. 아 연기 좋았는데 왜 그러세요? 역할이 바뀐 것 같아요. 그지? 아 참 역할이 바뀌었다니까 그지? 아니 그 짝이랑 나랑. 예? 그 짝이랑 나랑 역할이 바뀐 것 같다고. 아니 진짜 이것들이. 야, 내가 선배들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을 할 거야 진짜? 코빅에 왔으면 코빅스럽게 해야 될 거 아니야. 아직도 개콩의 향기가 나요. 코빅스럽게 코빅답게 해야 될 거 아니야. 코빅스러운 게 뭔데? 뭐 어떻게 하는 건데? 뭐해 선배한테 뭐해? 좋았어. 잘 스며들고 있어요. 그대로 꾸며듭시다. 혹시라도 개콘톤 예. 나오면 바로 지적해 네, 주세요. 좋습니다. 예. 자 그러면은 좀 제대로 된 사람 없어? 아 이 유튜브는 중간 광고로 수익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지. 우리 엔터에 들어오고 싶다는 광고 업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광고 업체? 광고 업체. 야 그럼 유튜브로도 수익 먹고 광고로도 수익 먹고 어 일석이조네. 바로 보자고. 자 들어오세요.
안녕하세요. 어, 예. 아유, 야, 느낌이 확실히 뭔가 있으신데? 아, 예, 반갑습니다. 서 대표님. 예, 아, 예, 대표님. 예. 아, 우리 스위티 광고입니다. 예, 예. 아, 광고 회사 이름이 스위티. 네네. 예. 어, 이분은 뭐 연극하시는 분 같기도 하고. 죄송한데. 예. 제가 뭐 의심하는 건 아니고. 네네. 혹시 뭐 그 전에 찍었던 광고 같은 게 뭐가 있으시? 국민 연료 선 연료. 됐다, 끝났다. 이거 초대형 광고잖아.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? 아니 그냥 부르고 싶어서 부른 건데. 아니 내가 지금 뭘 만들었는지 물어봤잖아. 아, 저희는 우리 서 대표님하고 오늘 담배 공익 광고를 계약하러 왔어요. 아, 예. 아, 이미 물고 오셨구나 이를. 아, 그럼요, 그럼요. 야, 됐다. 이거 하시면은 대표님 돈 진짜 많이 만지실 수 있어요. 어, 이게 얼마짜리지? 이게 한 15억. 어, 15억. 15억짜리? 네네네네네. 야, 그냥 그 정도. A 한 보여드릴까요? A 한이 있어요? 아, 예. 네, A 한 먼저 보시고 평가해 주세요. 네네네. 야, 캠핑 와서 불멍하니까 진짜 좋다. 그러니까. 야, 우리 소원이나 빌까? 그럴까? 응. 나는 제발 전 여자친구 좀 있게 해주세요. 미영아, 잘 가라. 너는? 나는 제발 금연 좀 해주세요. 금연하게. 자. 멋있네. 담배 이렇게 위험합니다. 어, 근데 이 사람 담배를 끊었는데 왜 죽었어요? 네? 담배를 끊었는데 지금 왜 죽은 거야? 아, 이걸 못 보셨어요? 제가 어떻게 했어요? 담배를 불에 태웠죠? 응. 그러니까 담배를 태웠잖아요. 태웠어요. 응. 담배를 거의 한 갑을 다 태웠어요. 그냥 통째로. 아, 그걸 알면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어, 잠깐만, 내가 이상한 거. 아니, 반놓고. 그게 아니라 담배를 태운 게 이게 서 대표님, 서 대표님. 차에 치워도. 서 대표님. 예.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세요. 이상한 사람 아니야? 뭔 소리 하는 거야? 깜빡은 맞는 말인 줄 알았어. 어, 이렇게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. 아니, 담배 공익 광고면 담배랑 관련된 얘기 가야지. 지금 차에 치워 죽었다니까? 아, 담배랑 관련되게? 예. 아, 관련되게? 아, 그거 뭐 어렵지 않죠? 그래요? 어. 그렇게 만들어 볼까요? 어. 그러면? 네, 뭐 또 다른 게 있어요? 요건 좀 저렴한 건데, 저렴인데 조금 계약을 한번 해볼게요. 아, 저렴이면 더 이상한 거야? 아, 예, 예. 볼게. 요거까지 안 하시면 저희 그냥 싹 갈게요.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. 여기는 자. 야, 이번에 저기 운전면허 시험 어렵대. 어? 아, 이거 봐봐. 여기는 다 그냥 공식으로 하면 되는데. 왼쪽. 아, 특히 이 코스. 이게 어렵대. 아, 이 코스. 아이 코스. 똑같은 담배입니다. 야. 야? 야, 예. 아, 이거 왜 죽은 거야? 아이 코스. 그러니까 아이코스는 나도 뭔 줄 아는데. 아이코스랑 똑같은 담배. 아니, 담배 공익 광고인데 왜 자꾸 교통사고가 나냐고. 아니, 뭐가 문제예요? 지금 여기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교통사고 나 차가 많잖아요. 그래서 한 건데. 아, 그건 맞는데. 아, 제발 아니, 논점을 좀 흐리세요. 예? 예? 아니, 사람 뭐 그 말을 이렇게 딕션이 좋으니까 맞는 말 같아. 아, 우리 대표님 이런 스타일인지 뭐? 이제 알았네. 왜? 아, 아참아 해서 됐어. 그래 그래. 아, 이런 거 참 주고 그러면 안 돼. 뭐야? 뭐야? 담배인데? 담배 이렇게 위험합니다. 잘 살리는데? 뭐야? 이런 거 시키지 말라고. 잘 살리시네요. 뭘 잘 살려 나가. 완벽히 스며들었어. 잘했어. 나중에 봐요. 아니 근데 좀 제대로 된 없어. 아니 좀 스타 중에 스타 이미 좀 스타고 좀 탑을 찍은 사람 탑급인 이런 사람 없을까? 안녕하세요. 탑입니다. 어, 성함이 탑이라고요? 탑. 자르반입니다. 아니 왜 탑신병자가 여기로 왔어? 아니 탑신병자라뇨? 아니, 제 기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까? 아, 기술이 또 있어? 어, 왜 해보세요? 야, 으차 대박이야! 미친놈 아니야 이거? 어? EQ라는 기술이지요. 기술이지. 뭘 EQ라는 기술이야? 그거 자르반의 정글이지 무슨 탑이야? 너가 잠깐만. 오케이. 탑 자르반 사세란 얘기지? 아니요. 1호선 빌런. 자르반 84세입니다. 아, 84세. 어, 때릴 뻔. 나가세요. 지하철로 돌아가세요. 어, 내가 이런 취급 받으려고 이거 문제나. 1호선이나 전단마크 하러 가야지. 왜 자꾸 쓰러? 전자담배. 똑같은 담배입니다. 전자비 그거냐? 나가. 나 엔터테인먼트 안 해.